가족들이 지난 주말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충주의 사과 농가를 찾았습니다. 휴일도 반납한 채 사과 수확에 구슬땀을 흘린 그 현장, NTS 스페셜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과수원 사과 수확부터 목욕 봉사, 의료 봉사까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 어디라도 간다. 부족한 농촌 일손도 거들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발을 걷어붙였던 국세청 직원들의 가슴 따뜻한 봉사활동 현장,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NTS 스페셜 1일 리포터를 맡게 된 윤설진 조사관입니다. 여기는 사과로 유명한 충주인데요. 우리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서 국세청 직원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국세청 사랑의 가을거지 현장 저와 함께 보실까요? 지난 토요일 국세청 사회봉사단원들이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사과 농장에 그 사과를 그 수확하는 날이라 그래서요. 바쁜 일손을 좀 돕기 위해서 국세청 사회봉사단이 오늘 이곳에 왔습니다. 국세청에서는요, 다양한 그 활동을 하는데요. 농촌과 또 도시와의 그런 상생관계라든지 또 서로 돕고 서로 또 이해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12시까지 오전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면 12시 오늘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모두 240여 명. 찾아줘서 고맙고요. 앞으로 이 동네를 위해서 매년 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와. 특히 오늘 봉사활동에는 국세청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동참해 사랑의 가을거지 행사에 뜻을 모았는데요. 국세청 사회봉사단이 거청적으로 농촌 봉사활동을 한 건 한 3년 됩니다. 주덕면 삼척리 그 사과 농장에 온 거는요, 2008년에 저희가 한번 왔었고요. 국세청 봉사단이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오게 되었습니다. 달콤한 주말 휴일도 반납한 채 봉사활동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과 가족들. 본격적인 사과 수확에 나서기 전 사과 따는 법부터 꼼꼼하게 익힙니다. 탐스럽게 열린 사과들이 가득한 과수원. 그야말로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갈 만큼 맛있게 보이는데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사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 우리의 일일 리포터. 사과가 너무 잘 익었어요. 이게 다치지 않게 잘 따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과를 다치지 않게 따서 먼지를 잘 닦은 다음에 일단 사과 맛을 보는데요. 과연 그 맛은? 맛있다. 진짜 그 즙이 쫙 나오는 게요, 되게 신선해요. 막 따서 그런지 얼른 하나 먹고 많이 따서 이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일손을 돕는다는 뿌듯한 마음에 모두들 힘든 줄도 모르고 사과 수확에 나서는데요. 농민들이 정성스레 기른 사과에 행여나 흠집이 생길까 국세청 직원들은 조심조심 사과를 땁니다. 평생 처음 따보는 건데 재밌습니다. 어렵진 않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세요? 어른들 못지않게 열심히 사과를 따는 아이들. 사과를 따기 위해 까치발까지 들며 조망만한 손으로 정성스레 사과를 땁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힘들진 않으세요? 좀 힘들어요. 최선을 다해 사과를 따서 행복하게 집에 가겠습니다. 네. 지금 사과 직접 따보시니까 어떠세요? 힘들기도 한데 사과가 굉장히 많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따도 굉장히 이게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겠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한마음 한뜻으로 발을 걷어붙인 결과 어느새 수확한 사과도 가득 쌓여갔는데요. 가득 쌓인 사과 상자만큼 봉사활동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의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도움이 좀 되나요? 되고 말고죠. 지금 농촌에 일손들이 전부 고령화돼가지고 다 70 이상 됐어요. 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한편 그 시각, 혼자서는 목욕탕에 가기 힘든 어르신들을 씻겨드리기 위해 다른 국세청 직원들은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온천 나들이에 나서는데요. 모처럼 온천에서의 휴식에 기분 좋아진 어르신들. 기분 좋아요. 그런데 너무 수고들을 많이 하셔서. 씻겨드리니까 손녀딸처럼 기분도 좋고 편하고 시원하시다고 보람이 있었어요.
한편 이날 국세청은 온천 나들이 외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마을회관에 일일 진료소도 마련했는데요. 매년 하는 그 국세청하고 무료봉사 노인분들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활동하러 좀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노인분들이 많으시죠. 저희야 많은 분들을 더 진료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시간 여건상도 있지만 조금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많이 최대한 하고 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병원까지 가기 힘든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성스레 진료를 합니다. 허리도 아프고 이 다리가 이렇게 저리고 따가워서 봉사해준다해서 그냥 얼른 왔지 뭐. 아이 좋지요 기분이.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 다 좋아하게 좋게 해준다는데 얼른 와야지. 어느덧 찾아온 점심시간. 3355 과수원에 모여앉아 도시락을 먹는데요. 시원한 바람이 신선하게 불어오는 나무 그늘 아래서 먹는 도시락. 그야말로 소풍 나온 기분입니다. 무지 맛있지요. 아우 너무 맛있어요. 맨날 집에만 있다가 이렇게 아예 나오니까 좀 아이들하고도 더 친숙해진 것 같고 좀 더 즐겁고 보람차요. 점심 식사를 마친 국세청 직원들과 가족들은 다시 사과 수확에 박차를 가합니다. 힘들긴 힘들었는데 동생이나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었고 다음에도 사고 싶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보람 있었고요. 또 형이랑 친구들도 사귀어서 재밌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작은 손길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나선 봉사활동. 가족들과 함께해서 더 뜻깊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사과를 먹을 줄만 알았지. 실제로 이렇게 따보고 이게 힘든지 몰랐잖아요. 그걸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좋아요. 청명한 가을하고 수확의 기쁨 같은 거 있잖아요. 직접 제가 농사를 안 지었지만 농부들의 그런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고 풍실한 가을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하루 종일 사과를 수확하며 고단하기도 했지만 국세청 직원들은 그보다 더 값진 나눔을 배워갑니다. 휴일도 반납하고 하루 종일 사과를 따느라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만은 뿌듯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